그냥 좀 밝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밝아야지 남들도 좀 밝고, 내가 또 베풀어야지 남들도 나에게 베풀지 않을까, 그런 좀 원동력을 살고 있습니다. 멋있다. 이제 송파 생활자립센터 측이랑 함께 이제 동행 쇼핑이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눈이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,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. 동행 쇼핑을 하는 날인데 이 잠실 롯데월드몰 측에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매장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. 나이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준비된 몰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색 같은 경우는 기본 어두운 거, 뭐 누런 거, 빨간 거, 뭐 초록색, 뭐 이런 종류를 어느 정도는 구분하는데, 이제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색들의 우선 이름도 잘 모르고 좀 색약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남들보다는 잘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좀 아무래도 좀 오버핏인 이런 셔츠라든지 아니면 후드 집업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군요. 좀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좀 금방 더워지더라고요, 쉽게. 그러면 또 뭐 위에 거라도 하나 벗고 있다가 조금 쌀쌀해졌네, 그럼 다시 또 입고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걸쳐서라도 이렇게 갖고 다니기 편하니까 좀 제가 좀 실용적인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. 우리가 이제 입어보기 전에 무난한 스타일을 많이 도전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This is Neverdash라는 브랜드로 왔거든요. 혹시 This is Neverdash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, 저 모릅니다. 제가 그런 브랜드를 하나도 몰라요. 저는 오늘 그래도 도전 전국을 해야 계속 도전을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입어볼 거예요, 오늘. 오늘 힘드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아니, 옷 입는 게 진짜 힘들어요. 아, 맞아요. 다 그래서 남자들, 특히 남자들을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귀찮아하는 거예요. 일단 우리 청셔츠부터 갑시다. 근데 저희가 너무 이 청으로 가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. 요렇게 블랙인 청셔츠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사이즈는 보통 M이나 라지 입죠? 네. 저는 한 L 정도 요즘 입어야 될 것 같긴 해요. 라지 정도? 저희 이거 흑청 셔츠 라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근데 이거 반팔 입고 입어야겠다. 아, 얘는? 예. 입어보니까 이게 저도 한 번은 체크가 안 돼요. 입어봐야 알지. 그러면은 화이트 컬러 티셔츠를 하나 갖고 골라봐요. 요거랑 이런 디자인 있거든요. 근데 난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. X 입어보겠습니다. X. 이게 더 이쁘지? 네. 요거 한 번. 이게 라지거든요. 자,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티셔츠는 괜찮아. 근데 요게 핏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직원분 매니저님 추천받았거든요. 네. 요게 가장 핏이 괜찮다고. 이게 같은 셔츠인 것 같아도 원단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사이즈 핏이 좀 달라요. 귀엽네.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즘 트렌드는 좀 윗단추를 잠그긴 하거든요. 아, 얘 윗단추가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믿으신다면 기억을 해주시고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까지만 잠그거나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여섯 번째까지. 근데 너무 꽉 잠그지 말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매가 길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좀 지금 어색하죠? 조금 이제 큰 감은 큰 감을 입은 이유가 제가 바지를 바꾸고 바지를 잠시만 제가 아까 준비해놨는데 원래 보통 허리 몇 입어요? 요즘에 한 28, 35. 28, 30? 그럼 M 사이즈로 해야겠다. 갖다 주실 거라서 같이 가요. 네, 요거. 네, 요거 바지 갈아입고 나와주세요. 여기 거울 거울. 아, 이거 신발 못 신으실 것 같네.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내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꾸 어색해서 이렇게 해서 바지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 좋은 건 뭐냐면은 좀 다리가 길어 보이긴 해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렇게 했을 때는 다리가 더 길어 보이긴 하죠.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. 저는 빼기는 해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앉아있는 요 매장만 해도 우리가 꽤 길이가 되잖아요. 한 10m는 될 것 같은데 저 밖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뭐 모자가 있든 뭐 신발이 있든 하면은 보고 갈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또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보기에는 가게 주인님 눈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만큼 시간을 소비할 수도 없는 거. 그러니까 좀 겉에 아무래도 딥이 돼 있다고 했나요? 그렇게 돼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가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남들보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휴대폰 확대를 아니면 사진을 이용해서 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
뭐 대단한 것보다 우선은 좀 그 시대를 그렇게 너무 뒤처지지 않게만 잘 좀 따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좀 통넓은 바지가 좀 유행이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 이렇게 막 브랜드도 알고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도 바지 하나는 있을 정도 그런 좀 따라갈 수 있는. 오늘 잘 만났네. 제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요? 어떤 마음이시죠? 기도하고 있어요. 기도하는.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근데 이러면은 이게 나오는 게 맞냐 안 맞냐 요게, 네. 요게 그때 아까처럼 궁금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거는 뭔가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얘는 뭔가 오히려 좀 더 스트릿하게 입는 옷이다 보니까 맞아 좀 더 삐져나와도 뭔가 그 멋인 것 같은데 얘는 아무래도 깔끔하게 입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와도 되는지를 몰라서 묻는 거였어요. 이 브랜드는 그래야 돼요.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너무 단정하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조금 더 단정하지 않은 브랜드여서 요런 걸로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긴 하죠. 도전을 해보겠습니까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니면 이거로 그냥 일단 갈까요? 결정권을 먼저 줄게요. 뭘 먼저 할지. 우선 이거 해봅시다. 어려운 거부터? 도전하는 거예요. 아니다. 이거 수위를 마지막에 높여야 되니까 이거부터. 아, 이거부터. 그게 낫겠다. 바지 핏이 내가 원하는 핏이 아닌데? 이게 더 예쁘죠? 네, 예뻐요. 그렇죠? 디자인 자기로도 없고. 저도 이걸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로. 이거 나쁘지 않다. 근데 많이 커요 허리? 그냥 뭐 많이 큰 건 아니에요. 딱 골반 거치기 딱 좋은 거 같아요. 뭐 벨트로 조정을 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울리는 힐을 갖고 왔어요. 네, 이것도 입어볼게요. 많이 입어봐야 돼요 오늘. 힘들죠? 아니요. 진작이 말고. 네, 진작이. 아, 저 노래하고 좀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. 가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싱글을 하나 내기도 했습니다. 오, 진짜요?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? 음악 사이트 유창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. 대신이란 노래가 있거든요. 대신. 아, 네, 이거 스튜디오였으면 바로 시켰는데. 여긴 안 되고. 배경음 깔아주시겠죠? BGM으로 깔아주나? 살짝 틀면은 뭐 저작권 안 나오지 않을까요? 컬러풀한 것 중에서도 여기가 되게 하나하나 예쁜 게 많아요. 이런 가방이라던가. 일단 저희 바지 한번 먼저 입어볼게요. 어떤 바지가 좋을까? 근데 브라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브라운을 한번 입어볼까요? 근데 좀 저한테는 어떤 좀 계열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두운 계열이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. 왜냐면 외모 자체가 차분해서 밝은 톤을 입어도 좋기는 한데 오히려 어두운 톤으로 맞추고 컬러 포인트를 하나 바꾸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. 이거 한번 입어볼래요? 네? 이거 M 사이즈 가능할까요? 네.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한다 했으니까 저거 욕심이 생기네? 여름에 일부러 그래서 형광색 입고 다니고. 진짜로? 되게 도전적이구나 생각보다. 일단 먼저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. 커요? 조금? 네, 근데 S 입으면 조금 작을 것 같기도 하고. 예, 네, 뭔가 초코나무숲이나 민트초코 같지 않나요? 표현력이 되게 좋네. 근데 보면 이렇게 좀 턱이 요즘에 많이 잡혀서 나와요. 턱이라고 하는 거? 요게 턱이에요. 그냥 생으로 안 나오고 요즘에 보면은 바지에 이렇게 살짝의 턱이 잡혀 나오거든요. 조금 입체감 있게 나오고 여기에서 상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네. 아, 너무 컬러풀하니까 컬러풀하게 가야 될 것만 같긴 한데 이거 좀 크게 나오나 봐. 니트인가요? 이거 M 한번 입어볼까요? 이게 여기가 조금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린 잘 봤네. 그러니까 좀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괜찮아요? 네, 마음에 들어요. 나무 같고. 나무 같고 좋다고? 맞는데. 근데 아까보다 훨씬 가져오신 네. 요 컬러보다 훨씬 더 잘 받아요.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린 컬러가 되게 강세였어서 그래요?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입고 오신 민트보다는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.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거는 좀 다른 나무 같은데? 상막한 나무.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베이직한 색깔이다 보니까 무난하긴 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따뜻한 느낌이 나긴 한다. 바지랑 색깔이 좀 맞아가지고. 근데 이거는 안에 이너 입어야겠다. 뭐 티셔츠라던가 이런 게 화이트 컬러로 있으면 그걸 착용하시고 입으셔야 돼요. 아, 네네. 원단 특성상 비침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앞으로의 꿈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. 그냥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도전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뭔가 저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리고 뭐 저의 커리어든 아니면 저의 뭐 그런 인간적인 그런 관계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도전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
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를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응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좀 즐기게 됐구나 그런 거를. 네,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더 그런 원동력으로 너무 귀찮지만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물론 시선에 따라서 하는 게 참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사람들이 또 응원하고 또 좋아해 주니까 또 그만큼 제가 그 원동력으로 하는 것 같고 그냥 좀 밝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밝아야지 남들도 좀 밝고 내가 또 베풀어야지 남들도 나에게 베풀지 않을까 그런 좀 원동력으로 살고 있습니다. 멋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